형 어떤 걸로 할래요?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무대에서 느껴봤으면 해요. 드라마틱한 감정, 어떤 디테일하고 드라마틱한 감정으로. 드라마틱한요? 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형을 못 알아봐요. 여보, 나왔다 나왔어. 아니 말이야 오늘 아니 횡단보도 여보 여보 일어나 자기야 당신 누구야? 알았어, 누가 화났네. 어? 뭐야? 아니 생일 넘어간 거? 아저씨. 아 나도 오늘. 여보 나 오늘. 아 엄마 아저씨. 아 하지 마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 우리 남편 좀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들어온 줄 몰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무서워요. 드라마부 시작한 거 있지? 알아맞힐게. 알아맞힌다. 내가 알아맞힐 거야. 가만 있어. 알아맞힐게요. 아저씨.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 우리 남편 좀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서워 죽겠네 정말. 점점 커진다고 그러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퇴근하려고 왔는데 왜 자꾸 이러니 그러나 됐지 우리 저기 가서 앉을까? 나 들어줄 거야 아이고 우리 문각씨 나 물 좀 줘 물? 잠깐만 기다려
진짜. 당신은 내가 말하는 왼쪽에 있을 거야. 내 말 들리지? 한다. 하나, 둘. 그러면 우리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어떠셨는지? 같이 연기한 친구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 눈을 봤는데 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 같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느낌은 무거웠어요. 잘 모르겠는데 같이 연기한 친구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 눈을 봤는데 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 같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느낌은 무거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내라고만 했지 어떤 정보도 안 주어졌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현재 그런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단정을 하는 순간 되게 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왔었는지. 자, 아내가 이상해 보였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장난치지 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그냥. 그럴 때 테스트 하나요? 그때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보, 나 오늘. 아,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 드라마 뭐 시작한 거 있지? 상황을 왜 만들죠? 아,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아픈 건지,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픈 건지 이제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 일단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왜? 사실은 많이 연극적이었어요. 연극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굉장합니다. 우기는 강도가 굉장합니다.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느낌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딱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아 그거군요. 오케이. 말하다가 내가 오케이. 거기였네요. 그 느낌을 좀 더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네요. 분명해요. 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순서인데.
거기서 놀이를, 연극을 이제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나는 여기서 형도 실수를 해도 좋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속에 있는 진짜 형이 나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극은 주어진 한두 가지의 단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젖어들지 않으면 그걸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과욕이 부른 대참사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쉬워지네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 거기였구나. 이런 거라도 자주 느껴봐야 되는데 이제 뭐 얼마나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입니다. 어쨌든 참으로 고맙습니다.